일곱 공주가 우리 곁에서 뭘 하는지, 어떤 연기를 하는지 돌아보고 자신과 자녀들이 늘 체크할 수 있도록 나는 어떤 부분이 지금 취약한지, 또 어떤 부분은 놓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돼. 그에 일곱 공주가 나타나서 1440분 선물을 준 이유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일곱 공주가 뭐 하려고 1440분을 주는지 모르고 그냥 오늘도 내일도 그냥 그날이 된 그런 게 우리 삶이 최상위급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늘 맴돌고 있다. 칠공주에게 아름다운 연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세상은 인연생기, 이걸 연기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인연생기, 줄여서 인연으로 생긴다 이 말이야. 인연에 따라서 생겨. 이 인이 본인의 노력, 주의의 도움, 인연에서 생긴다 이 말. 이걸 줄여서 연자로 따서 기자를 따서 이 세상은 연기로 되어 있단 말. 그런데 이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인연이 다 되면 사라져. 사라져. 그래서 어떻게 사라지냐면 연기같이 다시 사라져. 그러므로 우리는 1440분을 주었을 때 연기를 멋지게 하면서 보내야지 그 선물에 대한 보답이다. 연기로 되어 있는 이 세상, 연기같이 사라질 것이니 연기 한번 멋지게 하라고 명품 국사는 안내하신다. 그동안 우리는 무심코 보냈던 일주일이, 아, 그 속에 의미들이 참으로 귀하게 숨어 있었구나 하는 걸 오늘 돌아봤어요. 일주일이 모여서, 그죠? 또 일주일이 가고, 또 일주일이 감으로서 한달 가고, 1년이 간. 그래서 그 일주일만 우리가 꾸준히 자기를 잘 돌아보면서 자기 삶의 질을 끌어올린다면, 7년 안에 여러분들은 최상위급, 최고수의 자리에 가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100만 장자 자수성가한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99% 이상 어떤 분을 만나서 그런 변화를 이루었다는 거야. 어떤 인연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100만 장자 자수성가를 이루었다. 인생을 조사해 보니까 85% 이상은 행복이나 불행이 다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최고수를 만나서 보내는 것이 명품국사의 첩경이다. 여러분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이걸 아셨으면 깨친 분을 만나러 지금 당장 떠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